갔다 가도 좀 천천히 내리다가 벌써 막 쏟아지고 그래. 분위기 좀 좋나요? 태풍이 와도 끝도 없겠죠. 완전히 센 태풍이면, 그러니까 이쪽은 벽이라 이쪽은 막아줘요. 그럼 뭐 이쪽 라인에도 지금 거의 막아주긴 하는데, 여기 보면 벽이거든요. 큰 벽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부는 바람이 되게 세대요. 웬만한 이 자리가 태풍을 다 막아줄 것 같아, 바람들이. 우비 있고, 이거 다 젖었어? 우비 있고, 저기 텐트를 쳐야겠다. 왜? 집까지 왔어. 왔었어. 가지. 그냥 돌아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순찰하고 오신 거 같아요. 물세나 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비가 많이 왔고, 와라. 비가 지금 많이 왔거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처남이 국내산 카라반 산 거죠. 이제 국내산 카라반들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밖에 안 돼. 5년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만들고 저기 뭐야 자작해서 다니다가 그쪽 사업에 떠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 물 새는 것 때문에 AS를 몇 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외국 집심은 아닌 몇십 년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길게 10년밖에 그 10년 된 데는 별로 없어요.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비 새는 데는 없는, 대부분이 요 위에 뭐 위에 부분 뭐 이런 데 샌다고 했는데, 이런 데 지금 비 새는 데는 없어. 새는 데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밥 먹고 나서 어닝 치고 막걸리 사고 그럽시다. 배터리가 12.4예요. 네, 벌써 13 뭐 이렇게 14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없기 때문에 12.4. 근데 이런 비 오는 날도 어느 정도 발전은 해요. 네, 발전은 조금씩 되는데. 좀 싸나요? 중요한 거는 솔직한 얘기로 에어컨만 안 키면 맥스팬 돌리면 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디 그늘, 그때 그늘이면 또 차광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발전을 못 하겠구나. 여름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에어컨만 안 키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비 오고 많이 장마 때 비 며칠 오면 그때 발전기만 살짝 돌리면 되니까 전기 필요 없는데, 문제는 저게요, 에어컨이. 에어컨은 전기 없으면 못 키니까 발전기 돌리던가. 이제 수집할 거예요. 다 갖고 왔어. 써야겠네. 오빠 반죽 여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반죽. 야, 다 부어도 지게 빨리. 아, 야 배고픈데? 아 그럼 야 비 그쳐서 해놓으면 이따가도 해야. 아니야, 지금 저쪽에 구름이 계속 오고 있는데 무슨 오늘 하루 종일 비야. 아 배고파 죽겠는데.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이제서야 이제 다 찾고 앉았는데 비 올 때 비 맞아가면서 다 찾았는데 씨부레 쓰레기 정리하고 이제 앉아서 좀 먹을까 했더니 나가재. 어닝 산 거 텐트 먼저 친대 비 오기 전에. 어제 하라니까 어제 안 하더니 막상 비 오고 나니까 오늘 한다니. 그러니까 밥 먹고 하면 좋은데 오래 걸릴 텐데 지금 비 그쳤다고 지금 해야 된대. 한 시간 반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저녁 시간 되겠는데? 이러다가? 밥 먹고 하자는데 사람들이? 금방해. 넌 금방이면 금방이라는 게 너 한 두세 시간 걸리잖아. 이 X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밀으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그 땡길 수 있어? 이쪽으로? 아 땡겨봐 진짜. 이거 땡겨봐. 여기까지야? 자 여러분 오늘 창문을 가리지 말라고? 다시 달아봅시다. 수립과 여기 있어. 어? 수립과 여기 있다고. 너 좀만 더 이쪽으로 갈게. 트리코가 거기 있다고? 트리코 주머니 있잖아. 트리코 이 정도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야 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잖아. 트리코라고 있어. 풀 때 이건데 여러분들 풀 때 부러지면 마디만 갈아도 되는 거고. 네, 마디만. 풀 때는 싹 좀 저렴한 풀 때네요. 비 시가 아니고.
풀떼 이건데 부러지면 마지막 가로 되고 풀떼 다 가는데 이거 이 정도 두께면 한 3만원 할래나 3만원 할래나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풀떼는 그래서 이게 어닝보다는 이게 낫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타프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어닝 타프라고 어닝 타프? 카라반 타프 어닝 타프라고 보시면 돼요. 카라반 타프 어닝 타프라고 합니다. 어닝은 아니고 그냥 카라반 타프? 카라반 타프? 어닝 타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은데 폴대가 몇 개니? 하나 끝. 하나 이거 끝이야? 어 폴대 이거 하나 끝이래요. 긴 거 하나 끝. 폴대가 아니고 타프 저희 타프는 했죠. 이게 있으면 비 오거나 이럴 때 입구 쪽에 신발도 안 젖고 물건 놔도 물건도 안 젖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동 더 해, 그럼? 어? 이건 이동 더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위치 딱 맞아? 그게 아니라 옆에 뚫려. 편하니까 이쁘죠? 오, 괜찮아요. 오. 중간에는 뭐 박고 이럴 데가 없어서 물로 이렇게. 그러면, 괜찮습니다. 잘 빠졌어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팩다운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 때는 이거 고정이 안 돼서 힘들겠다, 근데. 이게 저쪽을 고정하지 않은 이상은 모양을 잡기 힘들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안 되겠다. 고정이 안 돼? 못 해? 여기를 박지 않으면 이거 못 있잖아. 박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쳤을 때 땅 같은 데면 되는데 아 힘들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바람이 찢어지는 거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막을 수 있는데 바람 좀만 불어도 작살하냐고. 거기서 냅둬. 바람 좀만 불어도 작살하더라도. 괜찮아요? 에이 끊겼어. 끊겼어. 에이. 괜찮아요? 난리가 아니야. 집에 섬이야.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배가 안 떴어. 섬이라고. 몇 번 얘기해. 섬이라고. 배가 안 떴다고. 차례. 땅 박을 때만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아 렉스턴 옆에? 렉스턴 옆에 우리 차 끌고 다니려야지. 차 끌고 다니잖아. 차는 끌고 다녀서 안 돼. 차에는. 이쪽은 여기에서 고정시키는데. 카라반에 묶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갖고 가봤거든. 안 돼. 여기가 짧아. 생각보다. 지금 고정이 안 돼. 여기도 바닥이 고정이 안 돼. 동그레못으로는 안 된대. 또 이 문제가 있네요. 바닥이. 이렇다 보니까. 북풍이 불 경우에 막아주고. 이쪽은 남풍은 한라산이 막아주고 저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올 때는 제 차가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힘들어. 카라반이 방향을 근데 여기 거. 여러분들 돌이 없어. 그게 저 돌 해봤자 저 돌밖에 없는데 돌로 하자는데 돌로 공구리목으로 안 박힌다는데 아 공구리목 박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박으면 안 된대.
아니 우리 여러분들 며칠 있다 가는 거 아니잖아. 공구리 목 같은 거 박으면 안 된다고 여기. 그럼 포기. 걷자. 나중에 다른 데로 혹시나 옮기고. 여기 태풍도 심해서 바람도 심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추자도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태풍급 바람이야. 안녕히